안녕하세요. 2호 TV의 커멘테이터 2호입니다. 오늘은 2호 TV 제28화 2호의 잠깐 1원 퇴직한 민정수석 김조원의 속내와 향후 노림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원이 8월 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리고 단톡방에 마지막 문구 "늘 감사했습니다"를 남기고 청와대를 떠났다고 하지요. 김조원은 8월 1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도 불참했고, 신임 민정수석 발표 자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세간에서는 김조원이 강남에 있는 황금 아파트 두 채를 지키기 위해 청와대 직을 버린 것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한편 김조원에게는 공개 못할 가정사가 있어 아파트를 안 팔았다는 야지우마 풍문도 나돌았습니다. 그의 재혼설도 나돌았습니다. 비서실장 노영민과 서로 드자비를 하며 싸웠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만약 그의 재혼설이 사실이라면 반들반들한 머리가 젊은 여성을 만나 부자촌인 강남에서 해춘의 스킨십을 마음껏 해보려는 생각이었을까요? 실버 에이지의 남자의 로망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혼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김조원을 옹호하는 목소리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가 뭐란 말입니까? 김조원은 왜 청와대를 그만둔 것일까요? 정해를 말씀 드리지요. 문 대통령은 지금 레임덕에 빠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여 지금 40%대가 무너져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8월 13일경부터 미래통합당에 역전을 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추세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도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추미애든 유시민이든 누군가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차기 대권 후보가 결정되면 여권 인사들이나 여권 지지자들은 문 대통령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차기 대권 주자의 곁으로 우르르 몰려갈 것입니다. 본격 레임덕이죠. 이 상태에서는 문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과 진배없을 것입니다. 능력도 없는 김조원이 앞으로도 청와대에 계속 남아 문 대통령 곁에서 엉거주춤하고 있어 봤자 앞으로 문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상황에서 크게 김조원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조원은 이번에 청와대를 나오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직보다 아파트를 우선시한 김조원의 행동이었다 해도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문의 레임덕 상황을 간파한 김조원의 재빠른 선제 행동이었다고 해석하는 쪽이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김조원은 능력은 별로 없지만 감투를 얻기 위해 술수를 쓰는 일은 능수능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청와대를 나왔지만 몇 개월 쉬다가 문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공사나 공기업, 공기관 등의 이사장 등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몇 개월 정도는 공기관 등의 장으로서 가진 호사를 다 부리면서 챙길 수 있는 것은 다 챙겨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 달림의 빛 월광, 달림의 빛을 받아 더욱 반들반들해진 머리를 쳐 올리며 공사나 공기관 등에 새로 들어앉을 김조원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김조원은 8월 초순에 청와대를 관뒀으니 몇 개월만 쉬었다가 10월 내지 11월쯤에 공기업 등의 장으로서 새로운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문 대통령 부부와 김조원 부부는 부부 동반으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하는 등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하니 문 대통령이 김조원을 위해 낙하산 인사를 하나 해줄 것으로 예상해 보는 일은 어렵지 않겠지요. 김조원에게는 올 10월, 11월쯤이 큰거한 자리 얻을 찬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대선 정국이 가파르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공사, 공기업, 공기관, 공단 등의 장이 되는 일은 타이밍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 늦가을의 김조원의 행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해 뵙겠습니다.